오늘 우리의 대결 상대는 누굽니까? 마지막 평가전의 상대는 저희가 대회에서 만나보실 상대분들과 눈높이를 맞춰봤습니다. 오늘의 멋진 대결 상대, 대결 파트너 나오세요! 어리다. 우리가 늙은 건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살 동갑내기로 구성된 울진에서 백암원촌 족구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백암원촌 족구단. 대학생입니까? 네. 예. 그러면 족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저희가 족구를 시작한 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너무 그냥 선수들 되니까네. 선수들.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도 몰랐다.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몇 살이니까 지금 20살은 인생의 반을 족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절반을. 아, 우리나라 최초 초등학생 족구부가 있는 데였어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5학년 때 초등학교 최초 족구부 팀이었습니다. 그때 다 선수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네, 다 같이. 그 선수가 지금 선대에서 다 20살이 된 겁니까? 네. 네. 아이. 그럼 여러분들은 시합도 참가해봤습니까? 아, 저희가 전국대회도 한 30번 정도 나갔거든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선수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실력으로 전국대회 30번 나갔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전국협회전기에서 우승도 했었어요. 아, 전국대 우승팀이라고요? 네. 그래, 아침에 매개놓는 이유가 있었어. 왜 최종평가전 이분들 보셨는지. 아, 우리 제작진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진짜 마지막 절벽으로 떠미를 넣는구나, 진짜. 야. 마지막까지. 한번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인 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덕대학교 건강스포츠학부 1학번 권준혁이라고 저는 이제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을 텐데 축구를 어떻게 선수로 접하게 됐을까요, 맨 처음에? 처음에 일단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족구 심판이셔가지고. 아, 네. 그럼 저희 집안이 이제 족구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는 저기 저희 감독분. 아, 최고의 족구리네. 현재 또 감독님이 아버님이시고. 아버님이 차범근 선수면 차돌이. 그렇지. 예. 차돌이 선수인 거죠, 지금. 그렇죠. 안 할 수 없는. 네, 최고의 족구. 최고다, 최고.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아무래도 감독님이시면 선수로서 많은 혜택을 좀 주시겠네요.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감독님이시니까. 예. 어떤 부분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 저한테만 뭐라 하십니다. 그래서 감독님이시니까 더 불편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아버님이 감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에 아버님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냥 선수. 네.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학교 족구단이다. 그리고 우리 팀 그 외에 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뭐 보다시피 한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운동도 했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눈빛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옆에 분이랑 네. 눈을 마주치고 가장 지금 먹고 싶은 과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네. 가장 지금 먹고 싶은 과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네. 먹고 싶은 과일. 동시에 얘기하기. 네. 동시에 얘기해. 눈으로. 얘기했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사과. 오! 둘, 셋. 사과. 오!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자, 눈으로. 말하지 마시네요. 눈빛만 보면 안 담아서요.